얼른 방에 있던 닌텐도 스위치를 켜고 마리오를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. 오늘 뭐 할 건지에 대해 대충 설명하자면 이미 제목에서 말한 대로 코인을 하나도 안 갖고 게임을 클리어 할 거예요. 룰은 간단합니다. 저기 위에 코인 카운터가 보이시나요? 저거를 0으로 계속 둬야 합니다. 코인을 가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게임 오버예요. 그러면 쿠파를 물리치고 빈털처리 신세로 공주님을 한번 구해볼까요? 자, 가봅시다. World 1-1. 아니 당연히 첫 스테이지니까 뭐 쉽겠지, 안 그래? 처음이라도 방심은 금물. 코인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파이프에 들어갔겠지만, If I were you, I wouldn't go it for that. 근데 저런 것만 조심하시면 쉽게 깰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World 1-2. 이 레벨도 엄청 쉬워요. 코인 피하고 지나가다가 이 통로를 마주치게 되는데 블록을 부숴서 통로 위쪽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코인들을 전부 피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 파이프 위에 또 다른 통로가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다른 월드로 향하는 세 개의 파이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월드 1을 통째로 스킵하고 다른 월드로 갈 수 있게 되죠. 만약에 월드 4로 향하는 파이프를 차게 된다면 World 4 입장. 이 스테이지는 구름 위에서 가시를 던지는 거북이를 피해가며 진행하는 스테이지입니다. 근데 제이든 뭐야? 김수한무? What the heck? 그냥 짧게 민수라고 부를게요. 우리를 죽이려는 스토커 민수와 코인을 쉽게 피할 수 있으니까 얼른 넘어갑시다. 다음은 또 다른 동굴 스테이지입니다. 여기서도 크게 할 말은 없어요. 지난 스테이지처럼 벽돌 뚫어서 위로 가다가 끝에 나오는 워프 파이프를 다시 타면 돼요. World 5-1. 그냥 스킵할게요. World 5-2에는 스프링이 있습니다. 그걸 밟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. 그 마리오? 뭐하니? 아니 뚱땡인가 진짜. 그 외에도 이때부터 해머를 던지는 거북이 친구가 등장합니다. 제 이름은 병우기도 지울게요. 병우기들을 모두 처리해주면 피할 코인은 딱히 없으니까 무난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. 아 근데 병우기 좀 많이 짜증나요? 다음은 World 5-3.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눈달린 미사일들을 피해가야 하는 스테이지입니다. 근데 저거 귀엽네. 아직까지는 쉬어요. 이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딱 애매한 구간에 하필이면 코인 두 개가 있어요. 아주 절묘하게 낮은 점프를 해야 피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레벨을 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대망의 첫 번째 캐슬 World 5-4입니다 캐슬이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나요? 라고 생각하셨다면 땡입니다. 코인 6개밖에 안 나와요. 그리고 쿠파를 쓰러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. World 6-1. 민수가 돌아왔습니다. 자, 여성 긴급전화 번호는 뭐하다? 1366 입니다 여러분, 이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야 하는 거예요. 이런 잡지식을 어디서 배웁니까? 예? 참고로 6-1이나 6-2는 딱히 피할 코인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. World 6-3.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스프링 탈 때 항상 조심해주세요. 제발. 이 구간은 상당히 어려운데 아슬아슬하게 피해주시면 됩니다. 이동할 때 코인이 안 닿게 항상 조심해주시고 미사일도 피하는 거 잊지 마세요. 길을 가다가 보면 이 구간이 나올 겁니다. 여기는 전 스테이지 5-3과 구성이 매우 비슷한데 폭이 낮아서 피하기 어려웠던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점프 폭이 넓기 때문에 피하기 쉽습니다. 아... 또 왔구만. Alright, I trust you this time. 아, 이제야 됐네. 아니 저거 점프하는 거 왜 이리 어렵냐? 그 이후로는 계속 점프하다가 마지막 코인까지 피해주시고 꼴대도 가면 됩니다. World 6-4. 코인이 없습니다. 투명 블록만 제외하면 코인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쿠파 쉽게 깨주시고 이 월드를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. 여기도 쉽습니다. 우리 앞면에 날아오는 미사일들과 해머들을 전부 피하시면 문제될 건 없어요. World 7-2. 첫 번째 수중 스테이지입니다. 아이고 참 재밌다 진짜. 이
이런 지겨운 스테이지에서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. 그냥 오징어 몇 마리 하고 물고기 조심하시고 클리어 하시면 돼요. World 7-3 날아오는 물고기들을 피해 가는 스테이지입니다. 첫 구간에는 딱히 많이 피할 코인은 없어요. 그냥 지나가다 보면 이 구간이 나옵니다. 최종 보스 등장. Here we go! 저거 다시는 안 한다. 진짜 힘들어 죽겠어.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드디어 워드에이즈에 도착한 마디오. 아직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나중에 나오는 이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. 위에는 점프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두 개의 코인과 엄청 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. 이게 우리의 끝인가요? 아닙니다. 사실 계속 기다리다 보면 군바 세 마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 셋 중에서 마지막 군바가 딱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군바를 밟고 올라가면 저 구간을 전부 다 통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오! 이제 남은 코인들도 전부 넘긴 다음에 기대도 가시면 됩니다. World 8-2. 아이고 민수야, 또 너니? 또? 야 나와.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병우기가 또 나옵니다. 병우가 나오지마. 대망의 마지막 스테이지 World 8-4입니다 자 힘내자고요. 진짜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할 수 있다. 아 이거 마지막 스테이지 아니랄까봐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네요.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저 파이프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들어가기에는 점프가 안됩니다. 원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투명 블록을 친 다음에 블록을 사용해 파이프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근데 그러면 코인을 가지게 되잖아요. 그러면 안된단 말이야.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?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마디오가 진행을 할수록 왼쪽에 있는 벽이 점점 밀려오거든요? 그래서 마디오가 왼쪽에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. 지금은 그 기믹을 활용할 거예요. 저희는 이제 마디오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옮길 건데 저 사이에 있는 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만 갑니다. 이렇게 되면 코인을 가질 필요도 없이 저 파이프로 갈 수 있게 되죠. 와우!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요. 이제 병우기를 죽이고 이제 쿠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쿠파를 떨구면 샬롱게 바우저 이 게임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. 드디어 끝났다. 그렇게 마디오는 피치 공주님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. 근데 데이트를 하기에는 돈이 없었다. 참고로 엘델관 영상이나 올렸던 유튜버가 갑자기 이런 챌린지를 하는 게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과거에 파피 플레이타임을 했을 때도 W키를 누르지 않고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. 또 해외 유튜버들이 한 활동들을 참고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챌린지를 하는 건 어떨까 싶어 실험용으로 하게 되었어요.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이런 유료의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